모시는 디마 목사님과 애니스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뉴욕에 오셨어요? 네. 네, 우리 디마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아주 큰 감사를 전합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트 하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를 디마라고 하는데 성함이 조금 길어요. 네. 드라기니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드라기니치. 드라기니치. 약간 이렇게 좀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성함인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을 하나 땄어요. 이게 김길동이라고요. 김길동. 김길동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하시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래서 또 미국에 이제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에 있을 때 네. 우리가 협조를 해서 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미국에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길동 목사님. 아, 네. 우리 유니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정유니스입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 1992년도에 3살 때 같이 따라가서 15살 때까지 있다가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와서 몇 년 지내다가 2016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까지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셨네요?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주시니까. 네. 네. 뉴욕에도 가끔 오셨나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와봤는데요. 네. 많이 기억이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두 분 반갑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 상황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티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고 그리고 뭐 군대적인 그런 것들을 다 뉴스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지만 네.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잡을 잃어버렸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또 자기가 살았던 그 도시와 마을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현실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만났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많은 또 가족 갈라짐도 있었어요. 헤어진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여자들이 이제 유럽으로 빠져나오고 아니면 미국으로 빠져나오고 남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으니까 가족들이 깨진 그런 상태 이렇게 그런 그 사건들이 많았어요. 아픈 그런 네. 상황입니다. 혹시 식료품이라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물품들은 어떻게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이렇게 전쟁 중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밀가루나 빵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유럽에서도 많이 해왔고 또 우크라이나 내부적에서도 많이 생산도 됐고 네. 또 은행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정강섭 선교사님은 전쟁이 처음에 터졌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한국이나 다른 이제 본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부분이 철수하셨는데 정강섭 선교사님은 그 전쟁터에 남으셔서 이제 돕는 사역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어떻게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예전부터 따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권법에 따라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 남게 됐습니다. 와. 네. 그 옆에서 보셨나요? 그거를 딸로서?
저희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아빠 우리 이제 포탄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나라로 옆에 나라가 뭐가 있죠? 폴란드, 슬로바키아, 또 멀리 있는 독일, 뭐 헝가리 네. 이렇게 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식구들, 그 교회 식구들 있는데 우리가 그냥 쌩하고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남아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아버지가 많이 교육을 시켜주는데 선교사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르면 생명보다. 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키예프에 있다가 네. 몇몇이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서부로 좀 넘어갔어요. 그 우크라이나 서부 쪽 왼쪽 그러니까 웨스트 쪽.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이 이름이 우즈고르드 이렇게 우카체고 우즈고르드. 네, 네, 네 그쪽에 있었습니다. 키예프는 그 전에 이름이 뭐죠? 키예프예요. 원래 키예프인가요? 지금은 이렇게. 키우로 바뀌었습니다. 키우로 바뀌었고. 네. 그 당시에 네. 키예프.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 동생이 예. 동생은 그때 몇 살이에요? 20대인가? 네, 동생은 지금 남동생. 네, 남동생이 28세? 오. 근데 네. 그 동생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동생은 그 당시에 지금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동생 오히려 많이 걱정을 했죠. 빨리 와라. 왜 거기 있느냐.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아버지 거기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네. 아무튼 훌륭하신 아버님, 어머님, 네. 그리고 따님. 딸이 만약에 우겨가지고 아빠 나 갈래 우리 그래 버리면은 흔들리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아버지는 너만 가라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아버지를 아시는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길동 목사님. 네. 디마가 포스 네임이네요. 디마 네. 드래그니치. 예. 네. 아까 한국말을 잘 하시던데 어떻게 국적이 뭐고 그 소개를 한번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네. 또 한국어를 배우러 교회에 왔어요. 93년도에 15살 되는 그런 나이에 제가 이제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배우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 이유가 한국어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태권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15살 되는 그런 나이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제가 언어에 관한 그런 작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또 언어가 이렇게 쉽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배우다가 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고요. 또 통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네. 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원석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오.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됐고 신학적인 그런 어떤 교육? 그 개념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역하는 데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철학도 배웠고 또 신학도 배웠으니까 네.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 목사님들은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제가 통역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혹시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한국과 네.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나요? 관계는 없었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이렇게 동양 그 중아시아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또 연관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타슈켄트 출신입니다. 타슈켄트. 예, 러시아 사람이었죠. 타슈켄트. 타슈켄트. 예,
우즈베키스탄?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공부도 대학교도 졸업했고 거기서 만났고 결혼했고 또 근데 이렇게 동양에 관한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또 중국 뭐 소림이나 무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소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아했어요.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지금도 좋은데. 네, 빅터츠도 빅터츠 우리 가수가 있었는데 아, 소련에 빅터치에라고 네. 그래서 빅터츠도 고려인이잖아요. 오. 이렇게 반 고려인.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들으면서 또 한국에 관한 그런 개념과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좋았어요. 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뭐 그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 배우면 나도 태권도를 배워서 또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또 한국에 가면 나도 무술을 뭐 이렇게 계속 홍길동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때리고 뭐 좋은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뭐 이런 홍길동도 안 해. 예. 아 그래서 홍길 성함이 길동 목사님.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오.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되자. 네.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난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목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아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아버지가.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기만 하고 또 어느 정도 일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셔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79년. 그 담임 목사님이 정광섭 선교사님이세요? 네네. 정광섭 목사님 밑에서 제가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거기서 또 그 신학교도 예. 그 목사님이 보내주시고 네네. 우크라이나 신학교 제가 졸업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운 신학교에서 제가 또 첫째 학장도 했고 누가? 또 제가. 오, 학장님이시구나. 아닙니다. 뭐, 그냥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했고, 오. 또, 통역을 계속 통역으로, 그리고 학생, 우리 신학생들한테 도와주기만 했어요. 그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그건. 한국 딕션이.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쫄아가지고 목소리가 낮았는데, 네. 지금 이제 본 궤도에 들어오니까 볼륨이 높아지면서 딕션 나시죠? 발음. 네. 아주 한국 사람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정광섭 목사님 때문에 완전한 이렇게 정확한 발음 때문에 오. 제가 다른 발음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 발음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몸에 뵀어요. 우리 CBSN 우리 방송국이 네. CBSN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of New York 오셔서 네. 한국말로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영광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좋아하시고. 조금 배웠어요. 네. 몇 단 정도? 아니, 단까지는 안 갔고요. 아. 조금 북한 태권도도 배웠고, 또, 남한 태권도도 이렇게 WGS 그런 것도 배웠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네네. 시간과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태권도를 마무리 이렇게 딱 그러시고. 멈췄어요. 그 우리 디마 목사님처럼 예.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말 배워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네. 이제 선교사도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와 비슷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여자분과 이렇게 결혼한 안드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 지금 아마도 한국의 경중과 이렇게 제일 남쪽에 살고 오. 있는 저보다 훨씬 100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겸손하시네. 겸손하시죠. 또 제가 한국말 다 아는 게 아니라 네. 저보다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유니스 선교사님은 그 찬양 사역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2012년도에 콜로라도에 있는 찬양 학교를 나왔어요. 네. 무슨 학교예요? 그때는 이름이 New Life School of Worship이었어요. New Life School of Worship. 네. 와. 거기 혹시 Desperation Band 뭐 이런 그 좀 유명한 미국 찬양 팀이 있었는데 오. 거기서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 학교였어요. 네. 거기서 공부하고? 네,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찬양팀식 찬양이겠네? 말하자면? 원래는 그걸 더 선호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하노보와 우크라이나 부가 있는데 저는 하노부 쪽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스타일로 한국 노래해야 되고 네, 좀 스타일이 좀 변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몇 곡 정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 세 곡에서 네 곡을 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그다음에 찬양팀 리더하고 네. 그 클리닉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 사역을 이제 하다가 요즘은 이제 방송 사역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구나. 네. 이번에 그 켄터키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죠? 네, 그걸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며칠간 계속 예배가 지속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찬양을 계속 회중들이 하니까 그것이 아직 계속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 항상 저희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집회들 그런 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fire 그 제 안에 열정. 열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잘 어레인지가 돼서 그런 거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시구나. 우리 디마 목사님. 디마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길동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변하신 대로 부르시면 변하신 대로?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변하신 대로 부르시면 그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신학교 학장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역하는 거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 사역보다?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런 사역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물론 도겠지만 또 우크라이나 사역,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한 그런 사역들 계속 그 감당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되었어요. 또 우리 가족도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올레나라는 아내가 있고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딸 소피아 그리고 아들 엘리아 그리고 매치우 마테라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고려인이신데. 고려인이시고. 이렇게 깨끗한 고려인이신데. 그 뭔 말이에요? 깨끗한 고려인이요. 다른 섞인 피가 없는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고려인이 고려 사람인데. 그렇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들 이렇게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김씨인데. 김씨. 그래서 김길동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만나기 전에도 제가 김길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석원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보고 홍길동 하지 말고 너는 이제 김길동이라고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번만 바꾸고 다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서는 한국말을 주로 합니까? 우크라이나 말을 합니까? 주로 이제 섞여서 한국말 섞어서. 애들이 못 알아들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한국말로 얘기하고 또 애들한테 제일 막내한테는 이제 만화를 보여주는데
영어로 된 만화 보여주고 또 한국어 된 뽀로로 같은 그런 만화 그렇게 보여주니까. 네, 알죠. 뽀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 계속 이렇게 내 언어를 섞어서 이렇게 네 가지 언어를. 한국말,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 러시아. 또 영어. 영어. 와.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또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이제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부러 드러나요. 예. 우리 저 유니스 선교사님은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몇 개 국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한국 말도 하고 또 영어도 완벽하게 어떻게 제일 편안합니까? 제일 편한 거는 아마도 부모님 때문에 여행 때문에 한국어겠죠. 오 정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영어. 그다음에, 오 영어? 네 그다음에 러시아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는 알아듣는 것만 조금 이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전 우크라이나 살면서도 거기에 있는 미국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만 모이는 그 학교에서 9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언어를 잘한다는 건 그 무기거든요. 웨폰. 예. 예.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역에도 굉장히 그 좋은 그 도구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은 대부분 통역사를 사용하셔서 언어를 하시는데 물론 알아듣기도 하시지만 그 misunderstanding, 그 miscommunication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근데 언어라는 거가 정말 그들의 sla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거 뭐 정말 그런 것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조금 sarcasm을 넣어서 얘기하는 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비꼬아서.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캐치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기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교 사역에 그걸 언어를 활용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변에 통역을 해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행히 러시아어를 많이 알아들으니까 좀 이분의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아닙니다. 디마 목사님은 지금 정광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네네. 목사님 설교 하실 때가 또 이렇게 귀한데 자주는 안 하세요. 작년부로부터. 근데 하실 때는 제가 통역 합니다.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말합니까? 이제 벌써? 작년부터 우크라이나어로 바꿨어요.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던 언어였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자부심 갖고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워보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말로 설교하기도 하고 제가 본인도 이게 저도 그리고 통역할 때마다 그 우크라이나 말로 통역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많이 참아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리지널 우크라이나어로 그 통역하는 그 디마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길이로 최근에 했던 그 설교 통역 중에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우크라이나어로 우크라이나 하시고 통역을 우리 한국말로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할게요.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건 원고에 원래 지금 원고 없이 하는 거니까 미안합니다만 우크라이나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도브리데인이라고 해서 도브리데인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뉴스를 몇 개 해서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읽고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 이렇게 스토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면 Будь готовый до смерти, 죽음을 각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설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Будь готовый до смерти, що це означає? Є життя, є смерть, і Господь закликає тебе, щоб ти отримав життя, щоб ти вибрав життя і не був загиблим, як багато язичників, як багато невіруючих людей, 네. які сьогодні йдуть в пекло.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으로 생명과 죽음을 주셨는데 생명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처럼 사람처럼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런 짤막하게 지금 만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야 예. 대단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야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좋습니다. 예, 갑시다. 좋긴 한데 그 두들기지 마시고 그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시간은 좀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 그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뭘 하시고 싶으신지 소위 계획이랄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랄까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도시에서 무너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들림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연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교회가 힘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교회 건축도 있고 또 연적인 그런 세워감이 필요하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북한 사역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한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제가 이제 빚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북한 관한 그런 얘기가 되어서 또 한 17살로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북한에 언제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기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일에 그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제가 행복한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 전쟁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반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믿었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아픈 얘기들도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을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전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또 복음을 들고 또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더 하고 싶습니다. 문석진 목사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디마 목사님, 김길동 목사님 그리고 정광석 성사님 따님이세요. 유니스 정 성교사님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